킨텍스 2023 서울 모빌리티쇼 4월 9일 1월까지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있는 곳이 쌍용이에요. KG 모빌리티가 인수를 했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하. 약간 라이트 튜닝 된 상태에서 도레스 파워 텐트가, 와 이 친구 뭐죠? 지바겐과 유니목을 좀 합쳐놓은 느낌. 아, F100. 아, 뒤태가 뭐 이 친구는. 저 친구 위에 뭐죠? 와, 여기 표현을 엄청 잘해놨다. 커머 EV 디펜더. 아, 이 실내 더 예쁘다. 와, 바뀌었네.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가 있네. EV 차량이네. 뒤태도 예뻐. 깜짝 놀란 게 디테일. 와, 발판. 발판. 그렇죠, 이거예요. 와, 저기도 있다. KG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은 진짜 잘한 것 같아. 야, 와. 이거 어쩌지? 뭘? 나 이거 사고 싶어. 저거 보고 진짜 설레었어요, 저. 뭐 같아요, 솔직히? 영국 국기 같은데. 영국 국기 같죠? 아니에요. K. 고란도라라고. 네. K도 되고, KG 모빌이 K도 되고. 으아! KG 모빌 만세! 쌍용 까는 사람들 왜 그런 거지? 모르는 거지.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2023 서울 모빌리티쇼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9일 일요일까지 합니다. 서울 킨텍스 제1전시장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있는 곳이 쌍용이에요. KG 모빌리티가 인수를 했죠. 보이는 게 렉스턴 기반의 이런 친구들 나와 있고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하, 오, 공구들이 미러키 세트가 이렇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작업할 수 있게 전기 파워 스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배터리 차저 충전기, 40A 충전기 달렸고요. 2kg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컨트롤 패널. 이게 모터쇼라도 아는 분야가 나오니까 말하기가 참 수월한 것 같아요. 우리 갖고 있는 공구들의 배터리들을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구들을 적재해서 다닐 수 있다. 다목적 차량을 더 다목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이 친구는 뭐 진입각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마음에 드네. 적재함의 또 하나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렉스턴은 이렇게 요트도 끌고 다닐 수 있다. 견인력이 좀 된다. 이 친구의 견인력은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장 기본적인 오버랜딩 스타일입니다. 스포츠 렉을 달고 뒤에다가 루프 팝 텐트를 적재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쌍용이 아니고 KG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핫한 친구 토레스 팝업. 네, 토레스 팝업 텐트가 나와 있고요. 토레스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 구매층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토레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 친구 뭐죠? 어허, 많이 보던 스타일인데. 옆에 보면 또 이렇게 티볼리도 래핑만해도 이렇게 좀 달라지네요. 이런 티볼리와 저런 티볼리가 있다. 또 이런 귀여운 공간도 있네요. 네, 이런 공간도 있어요. 꽤나 인기 있겠는데 이 자리.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다 나오셨나요? 그러게요. 당황스럽네. 네, 서울 모빌리티숍입니다. 네, 캠핑카쇼 아니고. 네. 여기는 어디예요? 모빅박스입니다.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그렇죠. 새로운 곳에서 뵈니까 좀 좋다, 그죠? 그죠. 아니, 모터쇼에 나와 있는 어떻게 캠핑카 회사가? 아, 죄송합니다. 캠핑카 회사는 아니잖아요, 모빅박스가. 그렇죠. 저희는 자동차 회사라고 칭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자동차 생활 20년 만에 모터쇼 입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모터홈이니까. 예, 네. 모터쇼에서 나오는 게 정석이죠. 이제 나중에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트럭이 또 있어요. 네. 예, 그 트럭이 사실 제일 먼저예요. 픽업 트럭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차가 캠핑카로 변신하면서 오프로드 성향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그 픽업 트럭이라면 복륜을 해가지고 길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사실 공개를 저희가 일부러 안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럼 이름이 뭐죠? 베렛이라고요. 베렛. 네, 그 베렛이 군인들 보면 베네모 있죠. 네. 베네모가 이제 이 베렛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고요. 베네모. 네, 베네모. 제가 옛날부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친구의 뒷모습은 죄송합니다. 네. 지바겐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지바겐 같은 어떤 명차에 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항상 하마궁뎅이 같다고. 하마궁뎅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네, 지바겐과 유니목을 좀 합쳐놓은 느낌.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해석이 다르세요. 아니, 그거 아닌가요, 진짜? 그거 아니야. 실제로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러기드한 디자인을 좀 계속 고집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대표님, 이 차를 그럼 모비벅스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비벅스에서 지금 런칭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여기 부스가 어디죠, 지금? 여기는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네, KG 모빌리티의 이번에 행사에 저희가 초청돼서 같이 같은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KG 모빌리티와 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어쨌든 처음부터 개발 당시부터 기술 제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들도 모를 수 있어요. 네. KG 모빌리티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디죠? 튼튼함의 상징 쌍용 자동차죠. 쌍용이죠. 네, 쌍용을
삼킨. 네. 케이지 모빌리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차체가 많이 낮아졌죠?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네. 엠페로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네, 포스가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네. 엠페로는 이제 오프로드 성향이었으면 얘는 이제 올로드. 이리 와보세요.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네네. 예전에는 엠페로 같은 주먹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네. 얘는 이제 지금 사실 주먹 한 개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주행감에 있어서 좀 더 운전하기 편하게 이제 타고 내리고 사용감 편하게 시니어들 위주로 그렇게 세팅을 좀 했어요. 어쨌든 사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모터홈보다는 훨씬 잘 갈 거고요. 악한 상황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예, 네. 또 바뀌게 된 게 여기 한번 보시면 브레이크 한번 봐주십시오. 브레이크예요. 야, 이쁘다. 잘한다. CCH로 끝난 게 포르쉐 같았고. 아, 그죠. 이 네오테크라고. 아, 네오테크요. 예, 우리나라 이제 그 레이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굉장히 이제 기술 집약적인 브랜드이자 회사가 있어요. 서스펜션을 만들고요. 지금 이제 브레이크 사업까지 같이 확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레이싱 팀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거기서 저희 차에만 피팅이 맞게끔 새로 개발해 주셨어요. 17인치인데 4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렉스턴의 17인치의 4피스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베렛부터 이제 장착해서 나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이런 느낌도 약간 다르네. 아, 역시 캐치를 잘 하셔. 아니, 네. 고개만 들었을 뿐인데 이런 게 보여요. 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좀 추가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도 확실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하. 네, 맞아요. 아마존이나 그린을 저희가 선택하면서 요 근래 보니까 캠핑카드 색깔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아니, 요 근래 보니까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많아. 색깔이 참, 예. 근데 뭐, 사실 캠핑카는 흰색밖에 없었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무슨, 뭐, 앰뷸런스도 아니고. 아, 슬퍼요. 아, 슬펐어요. 아, 슬퍼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행했었던 건데, 네, 업계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아, 가만 보니까 네. 이 친구가 포스다운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도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오. 전에는 약간 우뚝해 보였는데, 네. 이 친구는 약간 뭔가 많이 깔렸어요. 네. 진짜. 네. 포스다운이 말 그대로. 네. 테스트하고 하면서 제가 앞에 차 가고 뒤에 따라올 때 룸밀러로 딱 보니까 와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네. 야, 저 괜찮다 라면서. 저는 이런 거 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면 이제 한번 타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 타고 매버릭 타러 가면 되겠네. 점프 같이 한번 해요. 아, 힘들어. 진짜 재밌어. 하늘을 나르면 재밌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휀다가 네. 예, 약간 예전에 모델은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의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턴다운 되고 좀 그 쉐입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모양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울룩불룩 넣어놨죠. 모비복스 회사만 있는 게 한 예, 저희는 차체하고 자동차 전문이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을 제가 모셨어요. 예, 그래서 제류에 있는 브레인히지 디자인 네. 여기가 저희 실내하고 외관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 모비복스 아. 그리고 이제 실내 네. 실내에 이제 시행해주신 분이죠. 네. 네. DS 팩토리. 네. 이게 사실 저희 엠페러 만들 때도 여기서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특징을 제일 잘 알고 있으신다 보니까 저희 차를 만지면서 좀 더 허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아, 네. 숨은 공들이 그럼 많았었네. 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전문가가 어떻게 모이냐가 중요한 거지 혼자서 뭐 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게 되나요? 갓도 아니고. 아, 솔직하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 그럼 겉에는 이 정도 네. 본 건가요? 예. 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따라다단. 어서 오시죠.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부터 찍고 와주세요. 아. 대리석입니다. 요런 또 약간 모던한 느낌이네, 이거. 그죠, 완전 모던하죠. 정말 죄송한데 약간 네. 현대 느낌 나는데요? 현대 자동차? 포레스트 같은. 아, 뭐. 포레스트도 완성차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디자인이 나왔고 저희도 완성차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모터쇼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약 목형 같은 형태이긴 한데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산으로 진행되는 거고 좀 다른 걸 좀 해봤어요. 이렇게 넣고 오 재밌다. 이렇게 창인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졌지? 지금 고정식 변기에 네. 꽤 넓어요. 네, 넓어요. 네. 야, 도어 부분도 지금 되게 독특하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네. 네, 여기 약간 들어갔죠. 네. 많이 넓은데요? 네, 안에 넓어요. 샤워하기 충분하고. 제가 손 뻗어도 안 닿을 정도? 네. 위치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공간은 이게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여기 또 여기 이런 공간이었구나. 네. 여기서 보니까 완전 다르네. 앞쪽에 네. 벙커베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바로 또 앉아 있을 수 있고 저는 편하게 자요 여기서. 아,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1500이었나 그랬어요. 1500, 1500 정도? 정도. 네.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는 이런 거 너무 흔하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렸고요. 네. 이렇게 실내가 있고요. 화장실이, 샤워실이 이렇게 장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공간이 실내에 벙커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님, 네. 베렛. 베렛. 네, 너무 베렛. 잘 봤습니다. 아유. 잘 봤는데, 네. 이왕이면 KG 모빌리티 티셔츠를 입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 쌍용이 KG 모빌리티로 변한, 네.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 저도 KG 직원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잘생긴 건 베렛이에요. 맞아요. 쌍용의 앞으로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좀 약간 지금 보시면 바닥에 한번 보시면 KG 에센시라 돼 있죠. 아, 예, 네, 이게 부분이 이제 스페셜 비어클 커스터마이징. 와. 가지고, 예. 네. 아, 좀 유식해 보였나? 특장차 사업을 계속 늘려간다고 이제 전에 들었어요. 아, 네. 한글로 하면 특장이구나. 네, 특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 사업을 늘려놨는데, 네. 지금 모델이 저희 베렛하고, 네. 지금 이게 로드트립의, 네, 토레스죠. 네. 아. 로드트레스 이제 제가 차박할 수 있는 차, 네, 네, 적게 있고요. 딱을 그으셨네요, 차박이라고. 그 대표님이. 아니 그게 좀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이쪽으로요. 네. 여기 어디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네요. 아,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네, 전부 다 있네요. 네. 대부분 이제 신 모델부터 해가지고, 네. 예전에 지포렉스턴. 지포렉스턴, 네. 어디 저 끝에 요트 달고 있죠. 아, 맞죠. 네. 저 들어보면서 봤어요. 여기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들도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예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시 살려낸 것 같아요. 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네. 여기 알파 모터스 전기차인데, 네. 레트로 디자인으로 해갖고 해놨어요. 어우, 네. 아, 대표님이랑 투어 좀 다녀야겠는데 여기? 아, 투어. 전시장 투어 좀 해주죠. KG 투어. 아, 이 친구 대표님 만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다른 특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한테도 이거 문의가 많아요. 네. 러기드, 그러니까 자금용 차, 그러니까 포트 봉고만 타기 싫으신 엔지니어들이 넥스턴을 타고 싶은데 기존 차는 조금, 네,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문의 실제로 많이 와요. 네. 대표님도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이거 만들었었죠. 훨씬 큰 거. 짱 크죠. 짱 큰 거.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 전기 시스템 다 심어가지고, 네. 현장감 있게 거기서 바로 저희도 보면 이게 인버터하고 해가지고 용접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용접도 되게. 네, 실제 저희 그 출장차가 용접도 되는 차예요. 어허. 네, 저희 이제 안에 발전기 달려가지고, 네. 발전기에서 충전했다가 가서 용접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죠. 어허.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쌍용 자동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그렇죠. 네. 꼭 이렇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아까 견인력 짱 좋다는 거. 이런 건 삽전하지. 사실 그 톤짜리 끌어당기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벌써 요 지포렉스턴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렇죠, 사이즈예요. 그게 엄청 크죠. 네.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9톤짜리 끌 때 얘가 이제 땡기다가 슬리브에서 턱에 딱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걸리니까 바퀴 네 개가 번아웃을 해요. 아, 확 하는 거. 바퀴 네 개에서 연기 슉 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다가 턱만 살짝 넘으니까 또 끌고 올라와요. 아. 와, 진짜 깜짝 놀랐고. 그러다가 또 노면이 시멘트 노면이다가 갑자기 저거 마사토로 바뀌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거기를 트랙션 잡았고 나오더라고요. 아, 대박이네. 아, 진짜 저 놀랐어요. 순정이 그래요? 순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 좋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쌍용 까는 사람들 왜 그런 거지? 모르는 거지. 아, 모르는 거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진주를 모르는 거지. 흙 속의 진주를 모르는, 그렇지. 거지. 흙이 묻었으니까. 아, 맞아. 진주가 가려운 거지. 아, 그런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쪽 일하기 전에는 차를 안 봤어. 근데 타 보니까 너무 좋아. 아. 네. 대표님 지금 타시는 차도 공교롭게 저는 그 투리스모 샤토 타고 있어요. 아. 그 로디우스라 그러죠. 로디우스. 난 무조건 샤토라고 하는데 다들 로디우스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약간 라이트 튜닝 된 상태에서 이게 위에 루프탑 올려가지고 저기 산으로 들러 가서 캠핑할 수 있는 형태의 차인 것 같아요. 또 세팅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그쵸. 네. 좋다. 아유, 그렇죠. 아, 스키플레이트. 네. EV 플랫폼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KG 모빌리티 앞으로의 방향성과 지향성. 네. 일렉트로닉의 그걸 보여주시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강성은 잘 해석하는 곳이라서, 네. 전기차도
아마 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직까지 저도 타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바디온 프레임의 프레임 강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기차도 어떤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게 그런 핵심을 잘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 프레임 바디의 어떤 그 느낌이 이제 운전하는 그 느낌이 완전 틀려요. 뭐 모노코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 드라이브 포지션 같은 거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그 텐션 잡아주는 느낌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가 특성화돼 있지 않나.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질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이게 그 프레임에서 한번 받아주고 그리고 위에 그 바디에서 한번 받아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일반적인 브랜드보다 잘 잡아주는 느낌. 아~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의 명가는 맞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아, KG 모빌리티가 원래 프레임 바디의 명가요? 쌍용차니까. 아, 쌍용차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F100. 아, 멋있다. 뒤태가 뭐 이 친구는 완전히. 야, 아, 이 V2L이 있네. 그게 V2L. 아, 이게 전기차니까 네, 여기서 이제 뺏을 수 있게 아~ 네, V2A 시스템도 갖춰져 있네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든 쓸 수 있어야 돼. 대박. V2A를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했네요. 어, 멋지다. 뭐 이런 것도 아주 예쁘고 아, 아 이거 너무 좋다. 그죠 그죠 그죠. 네. 이 친구 너무 예쁘죠. 네. 아. 아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스포일러 봐봐요. 와 오 이 뭐야? 멋있다. 어쩜 이래? 스포츠카인 줄? 오 진짜 진짜 예쁘다. 네. 네. 모르셨어요? 처음 몰랐어요. 처음 보는 거. 야, 이거 뭐지 이거? 어. 루프하고 다 이쁘네요. 네. 네. 저 친구 위에 뭐죠? 뚜껑인가요? 뭐 저기 뭐 선가든가? 어, 좀 이쁘네요, 근데. 갑자기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뭐가 됐든 이쁜 거 같아요. 거짓말처럼 루프 같은 거 아니에요? 설마. 슬림형, 초 슬림형. 우린 이런 거 할 거야. 뭔가 그 루프 렉인데 네. 이렇게 표현한 거 같아요. 아하. 네. 컨셉하다 보니까. 아하. 루프 렉은 렉으로 쓸 수 있겠네. 야, 와, 이거 디자인 이쁘다. 역시 공개될 때는 바빠가지고 아. 나중에 봐야 돼요. 네. 아까는 못 봤어요. 앞쪽에도 한번 볼까요? 네. 야, 뭐 이렇게 저기 봐봐요. 튀어나온 거. 에이필러 밑에 쪽에 보면 카메라죠. 저 예예 예, 카메라네요. 이 친구 예. 카메라죠. 와, 여기 표현 엄청 잘 해놨다. 저 카메라 설마 나오나? 그런가 보다. 이게 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나왔다 하는 형태인가? 야.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진짜. 아하. 그 요런 요런 감성. 예. 지금 플리커 때문에 깜빡거리는데 원래 깜빡거리는 건 아니고요. 어. 근데 앞에 모양이 확실히 그걸 닮았어요. 예. 그 친구 닮았어요. 예. 저 중간에 저런 표현도 그 친구 좀 많이 담긴 했는데. 험머 EV.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예쁘네 예뻐. 예쁘다 예뻐.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뭐 실내는 볼 수 없으니까. 옆으로 이동하시죠. 가보시죠. 네. 사고 싶네. 사고 싶네. 저도 갖고 싶어요. 네. 제가 여기 오픈되면서 사고 싶은 차가 몇 대 생겼어요. 아, 아 저 솔직히 포레스에 네.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약간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새 그거 아시죠? 짐니. 짐니. 아. 요새 짐니가 난리거든요. 짐니가 짐바겐으로. 짐바겐. 네. 맞아요. 그거 세팅 좀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더라. 근데 그걸 세팅하고 뭐하고 저렴하게 했더니 1억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냥 지바겐 중고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럴 바야 차라리 이런 토레스 같은 경우 네. 어? 네. 이 친구 사륜이죠? 네. 이거요? 그렇죠. 전륜 베이스의 사륜이죠. 아, 또 그게 또? 예, 네, 그렇죠. 베이스가 형... 어떠냐에 따라서 성능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네. 또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좀... 메인으로 후륜을 먼저 굴리면서 전륜으로 끌고 가면 그러니까 메인의 축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꽤나 나거든요. 크, 역시 네. 대표님이랑 아니 자동차 박사니까. 아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니까. 네. 차를 좋아하니까. 네. 터프 익스페리언스 네. TX입니다. 올라오시죠 한번. 도어 한번 살짝 열어주세요. 열어도 돼요? 네. 어. 열리는 거면 열어도 되는 거예요. 아 와. 자, 실내가 어떤지 한번. 실내 이쁘다. 이런 느낌에. 그냥 깔끔한데요? 와. 와는 아닌데 솔직히? 아, 난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너무 이쁜데? 토레스가 그죠? 토레스니까. 아 이런 것도 이제 터프라서 이렇게 좀 더 강조를 했나 봐요. 네, 약간 아. 이게 우리나라의 저거잖아요. 디펜더. 아 디펜더. 이거 봐. 이런 것도 있어. 대표님 와. 이 차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왜요? 시트 포지션이 네. 레그룸이 엄청나요. 한번 아 진짜? 네. 오 장난 아니죠? 와 진짜 넓네. 제가 이거 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이게 공간감이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가 있네. 어, 진짜. 이게 지금 가격에. 저는 솔직히 팰리세이드 안다고 이거 사겠어요. 어, 진짜, 진짜 넓네. 엄청 넓죠. 이게 뭐 조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앞에 운전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우와. 네. 어, 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새 눈독 들이는 차 중에 하나가 이 토레스예요. 와. 왜냐면 대표님 가격도 괜찮던데. 2천만 원대잖아. 그죠? 응. 와 이거 완전 공짜였네 그러면. 그니까 이 라인도 지금 봐봐. 이런 것들 봐봐. 그죠? 그쵸. 그리고 또 이거 디테일도 많이 좋아져. 이렇게 바뀌었어. 핀도 이뻐졌다. 그래도 아사에서 했네. 네, 괜찮아요. 이건 이제 어쨌든 오늘 신차 발표한 또 엑스파나스 모델이고. 그쵸? 이거 신차 발표했고 여기도. 네 여기. 이제 EVX. 네. 토레스 EVX. EV 차량이네. 네 EV 차량. 맞아요 EV 차량이에요. 전기차죠. 전기차. 네. 배터리 차죠. 건전지 차. 건전지 차. 자, 오. 실내하고는 비슷하겠죠. 아, 이 실내 더 예쁘다. 와, 바뀌었네. 저건 낫네. 와, 씨. 잠깐만. 미치겠다. 들어갈 수가 없네. 오, 뒤태도 예뻐. 뒤에도 바뀌었어요? 라이트 하나로. 아, KG 모빌리티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느낌이 다르네. 그러네요. 네. 진짜 다른 차 같다. 네, 다른 차 같아요. 네. 아, 대표님. 네. 저희 뛰어 들어가 보세요, 빨리.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저기도 TX네, 그죠? 아, 저 TX에요? 네, 저도. 색깔만 다른 거구나? 네, 다른 거. 예, 네, 색깔만 다른 거고. 솔직히, 저는 몸이 달았어. 왜? 난 저걸 가고 싶었는데, 돌아가더라고, 솔직히. 맞잖아. 그죠. 딴 건 사실 안 보였어. 나도. 우와. 장난이에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 저는 이제 미리 와 있어서 먼저 봤잖아요. 네. 아. 네, 깜짝 놀란 게. 미쳤다리. 봐봐요. 저기 TX나 저기인데 보면 본네트 위에 지금 그런 장식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기는 덤이에요, 사실. 못 쓰는 거, 그 모양이거든. 진짜 장식. 네, 진짜 장식인데 얘네들은 틀려요. 우리 브롱코 네. 보면은 액세서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맞아요. 전부 이제 어떤 실용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아. 바뀌었어. 어? 뭐야? 바뀌었어. 이야 이거 봐봐. 이런 것들은 진짜 잘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가 된 것 같아. 학습이 된 거죠. 네. 이제 예전에 제가 토레스 신차 품평회 할 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이거 왜 덤이냐고 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혼나지 않았어요? 혼났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잠깐만 여기 한번 이 친구가 찍어낸 건 아닌 것 같고 네. 깎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게 뭐 이것도 컨셉하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면 좋겠어요. 네. 나오겠죠. 그래 되면 좋겠고 이 보면 위에 루프레가고 와 저런 봐봐 라이트 램프들. 그러네. 이게 안 나오면은 네. 대표님이 판매하시면 돼. 아 그런가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거 봐봐요. 네. 휀다 등인가 본데. 아 깜빡이. 뒤에까지 이렇게 램프가 될 수 있게. 그러네. 시그널이라고 하죠. 깜빡이 쪽팔리다. 아, EVT라고 하네요. 아, EVT 여기 또 전기차 형태로. EV 터프? 아닌데? EV 트럭이겠죠? 와, 천재. EV 트럭. 디테일. 와, 발판. 발판. 야, 좋다. 내가 바란 게 이거거든. 좋다. 진짜 좋다. 우리가 항상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왜 한국은 이게 안 되나요? 사실 요 위에까지 닦기가 힘든데 맞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맞아요. 딛고 닦을 수도 있고 아니 있으면 네. 있으면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여기 밟고 올라갔거든. 그렇죠. 다 네. 맨날 바퀴 밟고 올라갔는데 네. 네. 휠 밟고 타이어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와. 그래요 이걸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C필러 뒤쪽에도 저런 예전에 렉스턴 같은 경우는 그냥 커버처럼 돼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뭔가 손잡이 역할도 되면서 이건 네. 진짜 약간 실용성을 좀 강조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식을 하지 않아. 맞아요. 뒤에 범퍼. 그렇죠. 이거예요. 와, 저기도 있다. 이거예요. 예. 네. 이야. KG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네. 아. 진짜로. 야, 이거 어쩌지? 이게 V2L은 여기도 있고. 아. 그치. 이런 차는 밖에서 전기 써야 되거든. 야, 미쳤는데 이거? 이야 진짜 좋네요. 야 이거는 제가 오늘 또 공교롭게 저걸 보고 왔어요. 어떤 F150 네. 커스텀. 아 그래요? 옆에 휀다 이게 확 열리는 거. 아 그렇죠. 와. 휀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죠. 이제 좀만 되면 그거 되겠는데? 와. 다음 버전은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대표님이 하시면 돼요. 아 요 친구 이거 일부러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아 멋있네. 케이지 모빌리티가 네. 렉스턴 칸을 생산하다 보니 그거보단 크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약간 동생이지. 조정해줘. 그렇죠. 맞아. 야 참아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그 모델 급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게 네.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요 정도까지만 네. 돼야 되고 그 다음 모델은 이제 아까 F100에서 그 다음 파생된 게 또 있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하나 소망해 보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픽업 시장에 뭐랄까 우리가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알로캡이나 가이아가 좀 잘해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 두 개, 알로캡은 뭐 세계적인 브랜드고, 이제 뭐 가이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는데, 대표님도 한번 요 뒤쪽에 이런 거 한번 도킹하는 거, 그런 시스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지요? 도킹까지는 되겠는데, 저는 차로 끝내겠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게 또 전문을 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 욕심내지 않아. 차체 가지고.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쩜. 네. 뭘. 나 이거 사고 싶어. 우와. 야, 이거 뭐야. KR10. 야, 여기는 목각을 붙여놨네, 아예. 그쵸. 예, 이게 지금 개발 중인 중요하네. 형태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KR10 이야기를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이 아이. 어, 맞아요. 이 친구. 진짜 이쁘죠. 예. 아. 저거 보고 진짜 설레었어요, 저 지금 처음에. 이게 거의 한 2년 거. 동안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실물로 나온 것 같은데. 호란도의 부활이냐. 야.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잡은 거 잡았죠. 네. 전에는 가야 되는지 맞아요. 아는 것 같아. 방향성과 지향성이 나온 거야. 네. 물론 성능들이야 계속 나오네. 와. 얘 나오네. 그렇지. 나오네. 아, 옛날 6호죠. 얘가. 네. 아, 저 옛날에 이거 소탑 있었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소탑 사고 싶어요. 야, 지금 살라고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지금 그거 매연 때문에. 아, 맞아. 매연이 안 되더라고. 맞아. 그 환경 때문에. 아, 참. 근데 그런 아쉬움은 이 친구가 이제 해소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아, 솔직히 얘가 더 네. 느낌은 있어. 아, 솔직히. 아니, 그렇죠. 네. 느낌은 저기 있는데. 약간 느낌. 세련된 또 느낌 또 여기 있으니까. 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야, 그 옛날 6호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죄송합니다. 또 브론코가 뭐 있네. 그 브론코는 이렇게 좀 짜부댔잖아요. 아니, 얘는 똥똥하네. 그러고 보니까 브론코가 코란도 따라했네. 그치, 걔가 따라했지. 아, 맞네. 네. 아, 쉬웠지. 그치, 걔가 따라했지. 브론코 안 되겠네. 네. 브론코가 아, 보이네요. 브론코. 아, 나 이 브론코. 근데 저 위에 저런 램프도 참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그죠? 아니다. 지금 이쪽으로 돌아 나오니까. 네. 이 친구가 더 예쁘다. 저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브론코 저 실제로 진짜 실망했거든요. 그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와 진짜 좀 크고 이렇게 뭔가 멋있다 이렇게 비율이 좋다 이랬는데 딱 보니까 얘가 하체가 살이 빠졌어. 아, 그 친구 바퀴 안 바꾸면 그죠? 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순정을 봤을 때는 와 너무 실망했는데 사실 저는 브론코 레터를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싸. 예. 네. 아니 무슨 나 그때 왜 브이로그 값이야? 그거 안 타.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요런 차 가지고는 이제 그게 또 대리만족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눈독 들이는 게 짐니 짐바겐 뭐 지바겐 그러는데 네. 난 토레스 쪽이야 지금. 아, 맞죠. 아 근데 실내가 좋네. 괜찮죠? 놀랐어요. 괜찮죠? 엄청 크네. 응.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 제가 지바겐 매장을 가면 저를 안 보는데 네. 토레스 매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신용을 딴 사람 걸 빌려야 되나. 아, 미치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 네. 아, 근데 네. 전반적으로 딱 보셨다시피 네. 전체적으로 쌍용의 디자인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너무 시끄러워요. 네. 하여튼 저도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제 그 KGB랑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좀 더 빨리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뭔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졌고 네. 그리고 소비자 니즈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네. 이 친구 뒷모습도 미쳤네. 이거 봐, 다 이게 깨뚫었다니까 이제 원하는 걸 알고 있는. 이게 거. 뭔지 아세요? 네.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참 네. 서보세요. 네. 뭐 같아요? 솔직히 뒤에가? 네, 저 램프 테일 램프. 영국 국기 같은데. 영국 국기 같죠? 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국 국기를 보고 착안을 해서 코리아를 만든 거야. K. 와 미쳤어. 그리고 K도 되고 고란도라라고 네. K도 되고 케이지 버블이 K도 되고 으아! 미쳤다! 케이지 버블 만세! 잘한다! 와 미쳤어 그러네요 K네요 우리가 디자인과 그... 아이덴티티는 네. 만들어 놓고 설명을 못하면 디자인이 아니야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하지 않게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오 진짜요? 네 디자인상 오래 했습니다 우와 우리 베레도 어땠어요? 아 좋다니까요 디자인 괜찮았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기 K라고 말씀. 하는 순간 K가 보이죠, 계속. K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니가 항상 저런 형태를 썼으니까. 맞아요. 미니가 원체 그게 썼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K라고 봐버리니까 틀리네. 해외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미니를 따라했다는데, 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린 KG 모빌이고, 우린 한국이야, 코리아야. 우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우린 그리고 앞으로 쭉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보여주는 거야. 우와. 어? 아, 자, 그러네. 어때? 그쵸? 야 완전 달라 보인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예.
디자인을 하고 의무 부여를 하던 의무 부여를 하고 디자인을 하던 네.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제 한국 코리아의 네. 기준을 잡고 게이지로 간다고 딱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보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와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 와. 아니면 말고요. 그렇죠. 맞을 겁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와 근데 디자인 너무 이쁘다. 예뻐요 진짜 예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자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한 바퀴 네. 무사히 돌은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떠들어가지고 죄송하네요. 아니요 저는 좋았습니다. 대표님 네 이런 곳에서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못하셔.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게 갑자기 만났지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죠? 쌍용 KG 모빌리티에 나와 있는 모비벅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